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부터는 유비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에 대하여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우선은 유비님 저자에 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여념이었던 대학생 시절, 남들 하는 대로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상당히 일찍 깨닫고 조금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부터 종잣돈 모으기와 부동산 투자에 열중했고 각종 경제신문과 투자서적들을 독파하며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여타의 부동산 전문가에 비해 상당히 일찍 이룩한 경제적 자유. 30대 초중반에 이른 지금은 소형 월세 물건을 넘어 꼬마 빌딩, 그린상가, 주상복합 등으로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돈 중심 계급 사회를 인정하라 1편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자, 돈으로 망한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안일수록 돈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역발상 투자로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던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적은 뚱장이라는 친구보다 좋은 친구는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돈에 관한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돈이 왜 소중한지, 왜 그토록 피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지닌 사람만이 건강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부자 되기를 꿈꾸며 투자, 재테크 관련 서적에 손이 가기 시작했을 무렵 저자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도 될까? 독서라기엔 너무 저급하지 않은가? 도서관이나 지하철에서 재테크 책을 읽을 때는 최대한 제목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리며 읽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철학이나 역사책이 아닌 돈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괜히 부끄러웠지요. 저자에게도 역시 돈은 저급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필자 경험으로 주변에서 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좋은 인식보다는 안 좋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불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요.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밝히면 숭물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돈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돈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돈을 잘 다룰 수 없고 점점 더 돈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성장과 번영, 성취와 풍족함에 관해 깨우치기보다 자꾸 결과의 평등에만 주목하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의 부적응자가 속출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탄뿐입니다. 부모, 회사, 국가를 원망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에 회의를 하는 루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잠재의식 속에 가려진 돈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다만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이자 전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돈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재료일 뿐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주객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정 전문가 헌다 세이로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스스로 괴로울 뿐 아니라 의리도 없어지고 인정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이 없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신용을 잃게 되며 품성마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돈은 매우 귀중한 것이며 그 소중한 돈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의 의미, 돈을 버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저자는 돈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지요.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 주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저자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돈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돈 때문에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각의 책 속에는 저자의 성공 및 실패의 경험 등이 담겨있고 제3자에 대한 경험 등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 관련된 유튜브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필자 역시도 돈에 관해서 공부가 많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투자된 경험을 통하여 같이 생각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유리님이 전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필자와 의견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같이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수영, 유비, 작가님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